봐라, 무슨 계기로 멸치 탈출하게 된 거냐. 내가 운동을 한 계기는 딱 하나야. 내가 일라오이를 하게 된 것처럼. 롤을 하잖아. 나 솔직히 롤 하라 그랬어. 해치 승진 해보래 했어. 근데 나는 보스에서 원딜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이거 뭐 하나 싶고. 근데 일라오이를 했더니 롤이 하고 싶은 거야. 너무 재밌어. 공부도 하기 시작했고 연습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지. 왜냐, 욕심이 나니까. 미축구, 아니 축구를 축구선수를 했었어요. 처음 고등학교 가서 2년을 축구선수를 했는데, 근데 이게 별로 맞지 않는 거야. 내가 이제 기본기가 없으니까 뭔가 하나씩 부족하고 흥미를 못 느꼈는데, 체육 시간에 미축구를 했었어. 왜? 체육 시간에 뭐 축구하고 뭐 야구타임 한 번씩 하잖아요. 미축구 하는 시즌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공을 잡고 했는데, 나도 내가 느낀 것처럼, 와, 이거다. 이게 내 스포츠구나 느낀 거야. 그때부터 미축구를 시작했지. 근데 미축구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몸집이 커져야 돼. 왜냐, 멸치가 아무리 재빠른들 한번 태클 당해서 어디 부러지거나 쓰러지면 할 게 없는 거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선 무조건 체력을 키워서 얘보다 힘이 세야 되고 얘보다 빨라야 돼. 그냥 생존이지, 생존. 물론 기술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미축구는 태클을 받는 게 불가피야. 뭐 축구는 가끔씩 받는다 쳐. 근데 미축은 태클을 받는 것이 불가피야. 이건 생존이지, 생존. 그래서 한 거지. 그리고 게다가 나를 많이 놀렸기 때문이지. 내가 항상 말했듯이 나는 팀이 좋아하는 팀이 없어. 난 응원하는 선수만 있을 뿐이야. 우상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아까 메시가 무슨 뭐 레알을 가든 맨유를 가든 수원 삼성을 오든 여기 축구회가 오든 난 그것만, 그 팀만 응원해. 나는 좋아하는 팀보다는 페이트 매닝, 주 브리스를 좋아했지. 그리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에이주리언 피럴슨이라고 러닝백. 난리 났었지. 마이왕은 지금도 아직 나 100kg로 갔으면 좋겠대요. 마이왕은 일단은 제 엉덩이에 보고 반했고, 몸매 팸이에요. 몸매 진짜 좋아해요. 맞아, 저한테 계속 운동하라고 막 그래. 마라가 멸치인데 너처럼 멸치 탈출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형 방송 꾸준히 봐야 돼. 이건 팩트야. 뭐 형이 와가지고 뭐 먹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와가지고 뭐 게임만 하는 게 아니잖아. 네가 질문한 거 다 받아준다. 아니고 네가 운동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 형 유튜브 구독 꼭 해라. 안 하면 죽는다. 형 유튜브 강의 해가지고 강의 일단 다 봐. 봐야 돼. 욕심내서 봐. 뭐 2주일 걸릴 수 있어. 한 달도 걸려. 강의 자료가 많기 때문에 봐. 그 다음에 나한테 질문해. 그리고 그 이론 가지고 연습해. 말씀님, 플러프레스랑 벤치프레스 가깝게 작던 줄 알려주세요. 벤치프레스 고중량 들기에 적합한 거, 플러프레스 집중도가 좋다. 즉 자극 주기에 더 좋다. 최고가 닭가슴살 아니야? 최고는 소고기예요. 소고기는 이제 끝장판이죠. 야, 문 앞으로 형 무게. 백기훈이가 요즘 형 방송 안 오더니 가버렸네. 아니 물건 너무 푸시하기야. 그냥 20개하면 20개 쓴다고? 오케이 비만은 유산소, 근력 어떤 것 위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놓치기 싫다면 전제 안에 근력과 식단관리가 최고인가요? 지구력은 일반 사람 쪽으로 좋은 편입니다. 근력이랑 식인딱 관리가 괜찮은 것보다는 유산소 식단관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체지방 감소와 근육 증근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네, 가능하지만 힘듭니다. 하루 스쿼트 턱걸이, 하루 벤치 가슴, 하루 스쿼트 턱걸이, 하루 벤치 가슴.
저도 그게 좀 오버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일단 무조건 주 6일은 오버트레이닝이라고 봅니다. 그분이랑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